학교 급식을 담당하는 비정규직 조리사들이 호봉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오늘 하루 경고 파업을 벌였습니다. 도내 42개 학교의 급식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첫 소식 김영일, 정재영 기자가 전합니다. 한참 분주해야 할 점심시간. 급식소 조리실이 텅 비어 있고 식탁에는 식판 대신 빵과 우유가 놓여 있습니다. 학생들이 반마다 배정된 분량을 받아가고 교실에서 조촐한 점심 식사가 시작됩니다. 선생님들의 생각을 말하고 싶어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여러분 점심을 못 주게 됐어요. 비정규직 조리사들이 파업에 나서 대체식이 제공된 겁니다. 빵보다 밥이 더 먹고 싶어요. 삼삼오오 모여 점심을 먹는 여고생들. 역시 급식이 중단돼 도시락을 싸우게 했는데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상당수는 삼각김밥이나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네, 저희 부모님이 맞벌이시어서 아침에 점심밥을 만들어줄 여력이 안 되셔서 학교 앞에서 사 먹었어요. 혼란을 우려한 초등학교 한 곳은 4교시 단축 수업을 했고 청주의 한 중학교는 오늘 하루 아예 수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급식 차질을 빚은 학교는 도내 42곳. 상여금 지급과 호봉제 도입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하루 경고 파업에 나선 겁니다. 교육청에서 변함없고 교섭협 불성실하게 나온다면 저희는 또 다른 투쟁으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학교별로 지명 파업을 한다든지. 무상급식 예산 마련으로 매년 홍역을 치르고 있는 도교육청은 재정난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급식 차질은 언제든 재현될 조짐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